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어인데요. 왜 쓰냐고 묻는 거지요? 대답은 괜히 쓴다입니다. 문어체에서 괜히 쓰는 수어입니다. 동사 앞에 쓰고 그 뜻은 뭐뭐 하는 바의 라는 뜻인데요. 안 써도 되는 거지요? 루타 수어 수어.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뜻인데요. 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能做自己所喜欢的工作是个幸福。자신이 좋아하는 바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굳이 좋아하는 바의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괜히 쓰는 거예요. 쓰면 문어체가 됩니다. 동사 앞에 쓰이고 동사 더 명사의 형태로 제일 많이 쓰이지만 명사를 생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더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는 더와 함께 쓰입니다. 베이 수어 동사 웨이 수어 동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무엇 하는 바 되다. 웨이는 이 경우 이성입니다. 被人所关注,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바가 되다. 그냥 被人关注 해도 되는 거지요. 괜히 쓰이는 문어체의 수어입니다. 为人所关注,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다. 우리가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은 이거지요. 您好,您所拨打的电话已关机. 몇 번씩 들어보셨지요? 당신이 건 전화는 이미 꺼져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건 그래도 되는데 당신이 건 바의 전화는 이렇게 해서 괜히 문어체를 만드는 거죠. 您所拨打的电话已关机. 김태랑의 행복한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小爸爸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옷의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브랜드가 중국 사람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앞에 있었고요. 所以我认为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所关注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의 특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키가 작다든지 뚱뚱하다든지 허리가 굵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관심을 받는 바가 될 것입니다. 문어체에서 수어 동사 앞에 괜히 쓰이고요. 종종 베이 수어 세트로 쓰입니다. 所以我认为，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们所关注的。所以我认为，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们所关注的。所以我认为。 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们所关注的。所以我认为，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们所关注的。所以我认为，针对中国的特殊人群而去进行设计，一定会被人们所关注的。所以我认为。 李春天的春天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자신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我知道现在无论说什么做什么都没有办法来弥补你和你的家人所失去的. 저는 압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할 방법은 없다고요?
이렇게 딱딱한 장면에 쓸 수 있는 거죠. 수어 실취이다. 그냥 실취이다 해도 되는데요. 문어체 문장을 만듭니다. 我知道现在，无论我说什么做什么，都没有办法再弥补你和你的家人所失去的。我知道现在，无论我说什么做什么，都没有办法再弥补你和你的家人所失去的。我知道现在，无论我说什么做什么，都没有办法再弥补你和你的家人所失去的。 이혼 변호사에 나온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去 查清楚, 等我 查清楚了以后, 池海东, 你对你前面所说的话, 你要负全部责任. 내가 가서 정확히 알아보겠다. 내가 정확히 알아본 후에, 池海东, 당신이 이 앞에 한 말에 대해서, 그냥 说的 해도 되는데, 한 바의 말에 대해서, 딱딱하게 말하는 겁니다. 100%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我去查清楚。等我查清楚了以后，周海东，你对你前面所说的话，你要负全部责任。我去查清楚。等我查清楚了以后，周海东，你对你前面所说的话，你要负全部责任。我去查清楚。 等我查清楚了以后，周海东，你对你前面所说的话，你要负全部责任。我去查清楚。等我查清楚了以后，周海东，你对你前面所说的话，你要负全部责任。我去查清楚。等我查清楚了以后，周海东，你对你前面所说的话，你要负全部责任。